3월 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전원 고발 조치할 것임을. 우리 개인의 인력이 있다면 대항입니다. 하나큰 대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용! 우리가 다 성인입니다. 쭉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신천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확진자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일까지 검사 받아라. 안 받으면 고발하겠다. 대구시가 이렇게 강수를 뒀습니다. 1차 명단에 확보해서 자가격리 통보를 했던 8,269명 중 아직까지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은 9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월 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전원 고발 조치할 것임을 행정명령으로 고지한 바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95% 정도가 다 검사를 받았는데 나머지 5% 정도가 이에 응하지 않으니까 대구시가 이런 강수까지 뒀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대구시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게 뭐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마녀사냥 이런 게 아니라 감염법 예방법에 보면은 지자체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혀 감염병이 있을 것이라 의심되는 사람한테 뭐 자가격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제하게 할 수 있고 그거를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던 간에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에서 수많은 저 그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검사받지 않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도 걸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지자체장인 대구시장은 그들에게 자가격리 또는 그다음에 검사받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응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자영업법 예방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가지고 나머지 5%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을 하고 그걸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밖에 고발하겠다라는 대구시장의 저런 조치는 뭐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적법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신천지 교단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처벌에까지 내몰리게 되자 신천지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이력이 전에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일상생활을 해온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오늘 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지시, 검사를 안 받으면 신천지 예배가 다시 정상화돼도 출석을 못한다. 이런 특별 메시지까지 교인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이도훈 의원님. 네, 네. 글쎄요, 이제 신천지 내부 분위기도 좀 달라져서 이제 자칫 여기서 더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교단 전체 위기라고까지 지금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천지 교단 그리고 교인들이 좀 막다른 골목으로 좀 다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그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안 좋아졌죠. 예. 특히 정부가 행정조사라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검찰도 그 참여를 했죠. 그래서 신천지 교단 특히 그 이만희 그 총회장이 직접 검찰의 수사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120억 원의 그 돈을 기부하겠다고 내놨는데 사랑의 열매 측은 물론이고 그 적십자회에서도 못 받겠다. 이게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위기감이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이만희 그 총회장의 입장 가운데는 가장 그 강력한 입장을 이제 그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 9천여 명의 대구 신도 가운데 조사에 응한 분들의 43%가 그 검진 확진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조사받지 않는 그 신도가 한 6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의 절반 300여 분은 확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진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내일 정도면 아마 남은 이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신천지 교인들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좀 높아지는 것 같죠?
자, 정부 당국이요. 뭐 종교 행사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이 주일 예배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각 기성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요. 경기도 내 일반 교회를 향해서도 예배 전면 금지 검토를 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도중에 8시쯤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을 나갔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부터요, 장현철 변호사님, 이 종교 집회, 종교 예배 전면 금지 검토에 이재명 지사의 얘기가 좀 큰 화두가 됐는데 이에 바로 맞받아쳐서 진중권 전 교수가 아,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방역을 해라. 뭐 일개 도지사 따위가 라는 발언까지 좀 비판에 가세했단 말이죠. 사실 지금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에 이재명 지사가 다른 자치단체장들보다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진중권 전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국민적 지지에 취해서 실제적인 방역 업무보다는 뭔가 보여주기식 이런 쇼맨십, 과감한 모습으로 정치적인 자산을 쌓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인 것 같고요. 예. 한국 교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기독교 사회 같은 경우는 신천지라는 기독교 사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 집단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일반 기독교와 같이 묶어가지고 일방적으로 협조 요청이 아니라 금지를 시키는 발표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만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모두가 벌이고 있고 종교시설뿐만이 아니라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일방적인 찍어 누르기 방식으로 도지사가 나올 때 부작용은 오히려 없지 않겠는가. 처음에 신천지 압수수색 이야기 나왔을 때도 방역당국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오히려 신천지 교인들을 음성화시키면서 방역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진 전 교수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과감하고 이런 이 도시사의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르는 그런 조치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방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되 방역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행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판단을 하기 이전에 국민 개개인이 심사숙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현철 변호사님 말씀은 권고 정도여야지 너무 강제로 나설 경우에 후폭풍과 파장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군다나 집단 감염이 확인된 신천지 교단이 아니라 일반 뭐 부산의 온천교회나 수원시내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천지 성도로부터 코로나19가 퍼졌다는 방역당국의 그러한 조사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만큼 예.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종교집회 금지명령 검토 논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하나의 지자체장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보니까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라는 네. 말을 했는데 글쎄 뭐 이것 관련해서 또 뭐 포퓰리즘 아니냐 또 이런 뭐 의혹과 논란이 있나 봅니다. 복지 중에서 국민한테 일괄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현금 복지가 가장 이제 포퓰리즘의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가장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도 경제학계 이제 정설로처럼 나오는 것이거든요. 현금 지원이요. 현물 지원에 비해서 현금 지원이 더 부작용이 많다는 점. 예. 뭐, 김경주 지사가 오늘 발표하는 걸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1조 든다. 50만원씩 하면 26조면 된다. 26조면 된답니다. 26조가 누구지? 애 이름입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아마 이 방역,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내수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떤 형태도 내수를 살려야 돼요? 그럼요. 지금 내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100만원 와주고 100만원 가지고 밖에 나 씁니까? 김종석 앵커 100만원 좀 밖에 나서 그걸로 술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밖에 나가지 않고 다니지 않는 건 내가 뭐 쓸 돈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쓸 돈이 없다기보단 지금 나가면 위험하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내수가 안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방역을 잘해서 이걸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 이 방점을 둬야지 지금 이 타이밍에 현금 100만 원씩 나눠준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앞서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종교집회 금지 이거는 뭐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지자체장의 의지는 볼 수 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100만 원 나눠주겠다는 거는 이거는 코로나19랑도 관계없는 거고 그건 뭐죠?
이건 저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뭐 생각할 대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재웅 그 전 다음 대표가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한 50만 원씩 그 나눠주는 얘기도 제시를 했었고, 네. 아, 작년에 스위스에서 비슷한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굉장히 비판받고 스위스에서는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만 AI 시대에 자꾸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 대책으로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국제사회 학계에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예. 김경수 지사가 제기한 그 방법은 두 가지가 그 좀 문제가 있는데, 예. 아,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은, 아, 선거를 앞두고 국민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준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아니 혹시 선거 앞두고 100만 원씩 주고 표를 얻으려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 두 번째는 그냥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국민 5,1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준다는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고, 예. 구체적으로 지금 그 조세 수입 내년 조세 수입을 증가해서 이걸 그 저 예산을 메꾸겠다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조세가 늘어날 상황입니까? 지금 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내년에 조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 잘못된 그 계산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 침체된 내수 시장을 위해서 이거 한다는 건데 대규모 투자로서 한다는 건데 대규모 투자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경제의 원칙에서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각 지자체장의 갖가지 움직임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신천지 얘기와 지자체장들의 메시지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